이번에는 우리 구두를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뭐 아토풍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만드는 건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 뒤에 먼저 12cm 정도를 남겨주셔야 돼요. 12cm. 그 다음에 앞에 검지손가락 정도 한 7cm 정도의 길이의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약간 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뒤에 거를 두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서 15cm짜리를 만들어서 이걸 꺾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벌려서 구멍을 만들고 구멍 속으로 여기에 꺾어져서 이 코부터 들어갑니다. 코부터 뒤에서 밀어주세요. 네, 여기 머리가 되어있죠? 목을 만들고 목을 잡은 다음에 이걸 놓치면 안됩니다. 달걀, 구슬, 구슬, 달걀. 네, 달걀, 구슬, 구슬, 달걀. 이걸 만들어서 같이 돌려주세요. 그럼 앞다리가 되죠? 그 다음 몸통을 만드시고 뒷다리도 달걀, 구슬, 구슬, 달걀 해서 돌려주시고 네, 꼬리가 길게 나오죠?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예쁜 푸들이 되겠습니다.